돌아온 공룡 탐험사! 많이 아픈가 봐요. 발을 나으려나 보다. 고통이 대단했을 텐데 역시 엄마의 사랑은 대단하구나. 어? 무슨 일이지? 나도 괜찮으세요? 그럼... 금세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와, 따뜻하다. 정말이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가들 흙과 나뭇잎이 따뜻이 감싸주겠네요. 공룡은 새처럼 알을 낳지만 알을 품지는 않아요. 공룡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알이 바스라져 버릴지도 모르거든요. 공룡의 알은 햇빛을 직접 받거나 알을 덮은 흙과 나뭇잎의 온기로 부화된답니다. 오, 도끼 같아! 그래, 람베르사우루스는 앞쪽 도끼 모양의 볕과 뒤쪽에 또 하나의 길쭉한 볕이 특징이지. 오리의 부리처럼 입이 쑥 나왔네요. 맞았어. 아까 봤던 마이아사우라도 또 여기 람베르사우루스 모두 오리부리 공룡들이야. 이 볕과 주둥이로 우리는 쉽게 무리를 알아볼 수 있지. 무리요? 오리부리 공룡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단다. 서로 가까이 둥지를 만들어 알을 보살피지. 육식 공룡이 나타나면 우리는 함께 싸운다고. 그때도 그랬어. 엄마, 밥 주세요. 맛있니예요? 네, 맛있어요. 랩터다! 벨로시랩터가 나타났다! 얘들아, 거기 숨겨! 새끼 람베어다. 거참 열하고 쫄깃쫄깃하게 생겼네. 너희, 죽기 싫으면 어서 새끼들을 내놔! 웃기는 소리! 우리를 먼저 쓰러뜨리시지! 겁도 없건 그래, 상대해주마! 이야! 받아라! 아, 떨어져! 우리 아가는 안 돼! 야!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줘!